김시윤 팀장은 또 시장 오늘 시장을 어떻게 꿰뚫어 보고 있을지, 어떻게 한마디의 키워드를 요약했을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시윤 팀장은 OLED, Are you ready? 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OLED, Are you ready? 이렇게 라임을 맞춰주셨는데, 자, OLED 쪽을 우리가 계속 봐야겠죠. OLED에 관련된 요즘 투자 이야기도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윤 팀장님. 네, 뭐 OLED 쪽에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삼성 쪽에서 투자 협약식, OLED에 대한 투자 협약식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도 방문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만 거의 3, 4개 정도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잔량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보여줬지만 바이오 섹터의 수급 좀 뺏기면서 약간의 눌림 현상이 나왔는데 OLED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는 섹터이고 지금 다시 한번 턴하려는 섹터이다 보니까 오히려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시장의 규모 자체가 2017년과 비슷하게 시장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OLED가 기존에는 TV라든지 스마트폰 쪽에만 특화되었다면 이제는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쪽에 점차적으로 사용처가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OLED 같은 경우에 LCD 비했을 때 가격 단가가 약 5배 정도 높은데 사용처가 확대가 되면서 단가도 낮춰질 예정이면서 관련했을 때 사용처는 더욱더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24년부터 OLED 아이패드에 출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다른 IT 기기 같은 경우에도 침투율이 계속 가속화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전장용, 그러니까 전장용 디스플레이도 보면 OLED로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요즘 신차들을 보면 디스플레이 적용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운전자석에만 패널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조수석까지 그렇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 신차를 보면 백미러가 아니라 고속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고속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백미러를 보는 부분이 OLED 쪽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차량용 같은 경우에도 OLED에 대한 디스플레이 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애플의 XR 기기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OLED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네. 거기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4조 원 규모입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저번 주에 LG 쪽에서 1조 원대 투자 규모가 나왔을 때 관련했을 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많이 진입을 했어요. 네네. 상한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4조 원 투자 이야기가 나왔더라도 그렇게까지 상승력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눌림목을 나왔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지금 같은 경우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OLED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 이제 종목을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한 종목만 체크해볼까요, 팀장님? 라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관련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기술력은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삼성이라든지 뭐 투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고객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든지 시스템 온 칩 반도체를 설계를 전문을 하는 기업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팹리스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엘코스라든지 올레도스, 레도스를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기술 경쟁력도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보니까 기술력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부터 중소 팹리스를 지원받다 보니까 삼성전자와도 함께 엮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한 상승세 나왔다 다시 한번 눌림 현상이 나왔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라운텍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같은 경우 접근하기가 오히려 용이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라운텍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OLED 쪽에 관련된 종목을 보셨고, 자, 저희가 아이올레디 준비되셨죠? 인성익 고모님도 종목을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주시죠. 뭐 힌트, 이 OLED가 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그쵸. 많이 올랐어요. 종목 찾아보면은 이렇게 올랐나 지금 이거 가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이 이유가 삼성 OLED가 아니에요. LCD 쪽이에요. 그래서 LCD 갖고 승부가 안 나니까 이제 QLED라는 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뒤에서 그 어떤 그 기계를 통해서 쏴줘가지고 브라운관, 그러니까 그 패널을 갖다가 채우는 거거든요. 네. 또 OLED는 자체, 오가닉 자체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OLED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드디어 삼성이 그것을 이제 기존 그쵸. 것을 포기하고 OLED 가다 보니까 OLED 관련 주들 상당히 올랐고 그것이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뭐 거의 한 6개월 이전부터 지금 상당히 올라갔어요. 대표적으로 올라간 게 뭐 덕산 같은 덕산 네온룩스나 데코피아 많이 올라갔고요. 네. 야스, 선익시스템, HB 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지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또 찾아낼까 저도 좀 걱정은 네. 되는데 저는 제이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안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더라도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볼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거래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것들은 좀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한번 붙으면 그냥 일단 거래량부터 붙여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상태 조금 벗어나 있다는 쪽에서 한번 찾아봤고 이 회사는 그 워터젯 세정 도금 장비를 독보적으로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커팅하고 도금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OLED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이 삼성 그 디스플레이의 1차 벤더에, 그러니까 1차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중부순 이후에 한 90억 정도 제조 장비를 계약 체결을 했고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작년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375억이 났거든요. 그 전에 영업이익은 적자 15억이었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좋다 보니까 엄청나게 흑자로 변했고 네. 매출도 21년에 비해서 76%나 증가를 했고 순이익은 무려 420%가 증가를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작년에 좋아졌고 좋아진 만큼 주가도 반영을 했어요. 했다가 올해 뭐 삼성이 돌았으면서 더 좋은 실적을 지금 갖게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일단은 이 회사가 그러니까 주식 발행량이 1,600만 주예요. 대주주가 거의 40%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빼면은 거의 한 30-40%가 움직이는데 네. 그렇다면 거의 한 500만 주, 600만 주 된다 유동 물량이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움직이는 건 거의 50만 주 수준이거든요.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물량이 50만 주 수준이다. 제가 보기엔 이건 한 200만 주 이상 수준까지 올라와도 꼭대기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모든 종목의 움직이는 형태가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한 14,000원 목표로 보고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